여러분,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은 뭘 하려면 이렇게 영상을 이제 카메라 켜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앵글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앵글에 대해서 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앵글이 뭐냐면은 이제 선반인데, 쇠로 만든 선반인데, 이제 실제 크기보다는 좀 작지만 작은 미니 선반을 제가 미니 앵글을 한번 짜서, 예, 미니 선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우, 미니 선반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그 재료는 이제 지금 앞에 보이신 이런 긴 쇠잖아요. 이제 실제 크기는 이것보다 더 크고요. 이제 이런 거몇 개를 해서 여긴 이걸로 이제 선반을, 미니 선반, 미니 앵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엄청 예, 양 많죠. 생각보다 이 정도 되는데 사이즈가 작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볼트 하고 이제 나사도 엄청 작아요. 생각보다 볼트하고 나사, 엄청 작은 볼트하고 이제 나사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작은 거가 원래 크기로 하면은 이제 크죠. 예, 생각보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집게, 예, 이런 거나 이제 몽키 스패너 미니 엄청 작아요. 실제는 이제 큰 것도 있고요. 미니 이제 작은 것도 있고 이제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사는 이제 감예 나사는 이제 그할때쓸 드라이버죠. 나사 잠글 때쓸 드라이버죠. 일자 드라이버하고 작은 이제 일자 드라이버하고 십자 드라이버 준비했는데, 원래는 이제 큰거 하셔도 되고요. 기계도 안 빠르긴 하죠 원래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기계로 할 정도까지도 뭐 크게 아니니까 그냥 작게 해서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그냥 작은 드라이버 이제 두 개를 준비했어요. 자, 만들어 볼까요? 먼저 이제 크기는요, 이 정도 되는 거를 네 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 이런 크기가 이제 엄청 길죠. 이게 실제 이제 다른 거 작은 거 하고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차이가 엄청 나네요. 생각보다 이 정도하고 여기 이 정도인데, 얘는 지금 여기 끝까지 지금 나가 있잖아요. 지금 얘 이거밖에 안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이 정도 길이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되는 길이도 네 개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맞아서 안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제 이거를 일단 두 개는 일단 잠깐 빼놓을게요. 제가 일단 두 개를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중간 거 아까 있었죠,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이거는 이제 여기에 딱 맞게 이렇게 딱그 해주시고요. 이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거는 한 두세 개 정도, 예,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나사를 이제 고정을 시켜, 나사를 고정을 시켜주면은 그 부분에 앵글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놓고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먼저 이쪽 먼저 나사를 박아주고 할게요. 천천히 나사를 조금씩 이제 고정을 시켜주다 보니까, 네, 나사도 이제 딱그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도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나사도 이 부분 고정을 시켜주시고, 아까 그 볼트 너트 있죠, 네, 그걸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살짝만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드라이버하고 아까 그 집게나 몽키스패너로 잡아서 이제 잠가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제. 아, 안 맞다. 참갔다. 좀더 잠가야 되겠어요. 으쌰. 자, 이렇게 했으면 됐고요.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줬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 반대 부분도 똑같이 고정시켜주시면 되겠어요. 7번째 딱 해가지고. 이게 볼트하고 이제 여기 나사하고 너트가 너무 작아요. 볼트하고 나사가 너무 작아요. 예. 네. 아까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나사를 끼워주시고 구멍 크기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구멍 크기에 맞게 이렇게 나사를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볼트를 이제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 전부 다 돌리는 게 아니고 조금만 돌려주셔야 돼요. 나중에 잡을 때 편하려고. 네, 잡기 편하게 이제 돌려주셔야 되다 보니까. 잘안 되네. 아, 됐다.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약간 드라이버로. 네. 드라이버로 이렇게. 네, 돌려주시면 돼요. 네, 잘안 보인다. 아까 그걸 잡고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잠시만요. 카메라가 너무 진다. 죄송해요. 카메라 거치대가 자꾸 넘어져서 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아까랑 똑같이 반대편에도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줬죠? 이렇게 됐으면은 밑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근데 너무 높게 한것 같은데. 이걸 좀 여쭤봤어야 되나? 그냥 두 개만 넣을게. 크게 맞게 해가지고, 예, 좀 더. 이거를 좀더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올라갔어.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쪽 반대편에 들어가야 돼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사로 박아주고, 아까처럼 이제 볼트로 이렇게 너트. 네. 이게 잘안 돼요. 나 그거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제 이걸 잡고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주시고 이렇게 잡고 드라이버로 이렇게 딱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이제.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보기보다. 그냥 나사로 딱그 크기에 맞춰서 나사를 그냥 넣어서 박기만 하면 되니까, 예. 나사를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 예, 너무 쉽죠. 뭐딱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너무 쉽게 할수 있는 정도다 보니까. 예.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뒤편에 나사, 예, 있잖아요. 이렇게. 앵커라는 게뭐 그렇게까지 뭐 쉬운, 예, 어려운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게 좀 이게 이거 한칸 밑에 더 내리고 이걸 좀 밑에 한칸더 내야 되는데 이게 쫓겨서 뭐 이렇게 됐네요. 예.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반대편도 아까 한개더 있었잖아요. 이거는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똑같이. 예,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걸로. 아홉 번째, 첫 번째는 일곱 번째. 자, 이거. 여기. 아니, 여덟 번째로 가야 되는데, 맞지? 저거 나중에 꽂혀야 돼. 여덟 번째. 여기도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여기 응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똑같이 일단 만져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거 일단 마저 바꿔 저쪽에 잠깐 다시 손보일게요. 보통 안쪽에서 나사가 들어가고 바깥쪽에 저게 있으면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뭐 자꾸 볼트 잡으려고 하면 나사가 그게 잘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제가 나사를 바깥쪽으로 잡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 노동인 것 같아요. 반복. 단순 반복. 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해놓을게요.
순노동이죠, 자체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앵글 이걸로 만들었다가 제가 이거 다시 이제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해가지고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시 보여드리려고 뒤집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밑에 잡아주고요. 아까 그 볼트죠? 너트 같은 그거를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시고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오, 나 그거 잘안 되네. 됐다. 해놓고 아까 전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감아주세요. 뭐 감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방법은 어떤지. 감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그 똑같이만 감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하나 더 8개씩 크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멍 크기는 8칸씩. 8칸 여기네요. 여기. 아까처럼 당연히 어디였어? 이렇게 박아주시고 똑같이 박아주시고 이게 생각보다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앵글 짤때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세요. 풀려버렸다. 지금 이게 너무 잘 풀리다 보니까 자꾸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됐고요. 어우, 저기 뒤쳐버렸네. 으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앵글 짜는 데는 보통, 그냥 앵글 짜는 거는 그냥 이제 생각보다 좀 쉬워요. 그냥 조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볼트도 볼트하고 나사로 이제 조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게 선반 만드는 거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그 일단 감아 놓고, 감아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또 감아야 돼서. 감아야 돼서. 이게 생각보다 너무 튼튼하게 감아야 되다 보니까. 잘만 감으면은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거, 아까 앞에 만들었던 거 잠깐 손좀 볼게요, 제가. 그 크기 맞춰 다시, 저 크기 맞춰서 다시.
잠시만요. 또안 맞는다. 안 되네. 저도 지금 다시 손보고 이제 마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까 하던 거 마무리 다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 다 됐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이제 맞춰주시기만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같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걸로 이제 두개 사이를 이제 연결하는 거죠. 이 부품으로.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네,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크기가 너무 커서 이거를 좀더 위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얘네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거 세워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네, 얘네들은 이제 이걸로 이제 예, 얘네도 이제 이걸로 이제 연결시켜 준거 이미 다 했으니까 이미 다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만 해볼게요. 이제 거의 다 해가니까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만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끝나는 거라서 이제 연결을 제가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하나는 제가 놔두고 일단 여기 있는 거 하나 먼저 해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나사로 또 연결시켜 주세요. 네, 일이 계속 커지네. 잡아 주시고 여기다 잠깐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 이 부분은 이제 거의 그냥 뒤쪽으로 와야 될것 같아요. 나사 드라이버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네. 거꾸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오 나사 잠시만요. 됐다. 됐고요. 아까 잡아가지고 돌려주세요.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사 아까 밑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까 밑에 들어간 부분 나사를 제가 잡아 돌릴게요.
옆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 작업이. 혼자 자려고 하니까, 이게 두 명이서 하면 편한데, 혼자 작업하려고 하니까 더 힘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연결시켜줬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하고 한번 연결시켜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연결하기 전에, 이제 나머지 한쪽 부분도 마저 해놔야 되겠죠? 지금 이게 또 이런데.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걸로 드라이버를 이제 감아드릴게요. 이렇게 감아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밑에도 하나 더 다 똑같이 닫아주셔야 돼요. 네. 밑에도 아까처럼 똑같이 얘를 이렇게 닫아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연결만 하면 이제 끝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마저 이거 다 닫아놓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우.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네,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아까 그 옆에 있던 거 연결해주면 돼요. 선반인데. 이제 마저 마무리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자, 됐고요. 이렇게 잠깐 세워놓을게요. 마무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한번 더 해볼게요. 볼트가 너무 작아서 안 잡혀요.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태가. 보시는 지금 화면이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아이 또 이런다. 쉽게만 들어가면 좋긴 한데 쉽게 안 들어가요.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아까처럼 이제 감아줄게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잡아주고 이제 나사 부분을 드라이버로 고정을 이렇게 시켜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너무 이제 뭐지 이제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자체가 예. 네, 여러분 생각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런 기술은.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파악에 보기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는 예.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저도요. 실제로는 저도 하다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그럴 때는 저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네, 그럴 때는 저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생각보다. 다 쉬운 것만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다 쉬운 것만 아닌 이유가 있죠, 다. 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 찍고 막 밝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뭐죠? 실제로는 제가 잘 말을 잘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예, 네, 거의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네, 거의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너무 차갑다고 해야 되나요? 생각보다 제가 따뜻하진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저랑 친해진 사람들 보면 저 이제 이렇게 밝고 재미나고 이제 웃고 활기찬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랑 뭐 친하지 않거나 이제 처음 본 사람이거나 그러면은 진짜 제가 말을 안 해가지고 진짜 너무 말안 하니까 진짜 어른처럼 차갑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그 정도로. 너무 이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들 나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이제 완성했어요. 보통 앵글 이렇게 짜거든요. 앵글이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선반이잖아요. 선반인데요. 약간 이렇게 철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크게 맞춰서 짜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판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죠. 딱 판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재놓는 그런 형태죠. 이게 자체가 예, 보기엔 쉬워 보여도 이게 단순 노동보다 더 힘들어요. 예, 보기엔 또 쉽죠. 이제 하는 거는 쉬운데 볼트하고 그냥 나사만 이제 조여주면 되는데 맞춰가지고. 이 혼자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또 보여드릴까 생각 중이긴 한데, 예, 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아, 참, 그리고 여러분들, 앵글 아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댓글에 적어주세요. 앵글에 대해서, 앵글 선발에 대해서 안다고요. 전문가 분들 말고요. 앵글에 전문가 분들 말고요. 일반인 분들만. 전문가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거니까, 일반인들 중에, 이제, 일반분들 중에, 앵글 선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적어도 되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구독자 1000명 달성하고 나서 이벤트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소소하게, 뭐, 작지만, 뭐, 큰건 아니지만, 작지만 선물로 이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저 구독자 1000명 만드는 게 먼저잖아요. 아직 1000명 다못 채웠는데.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쨌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 다음 영상에서 봬요.